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그러려면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일정 정도 보면서 네, 어떻게 넘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어떤 이제 그 연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퍼런스에서 예. 기조 연설 같은 거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예. 네? 연초부터 한동마이요.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의 물가지수 두 개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이제 파웰 연준 의장이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발언할지 좀 주목하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내일부터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일까지 하고 아마 공모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연준 베이지 북이 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3일 날은 옵션 만기일.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한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TSMC가 그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도 있지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1월에 올리는 게 되게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금리 인상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네, 이번 주 금요일 금통이. 근데 굉장히 그 유력하게들 네,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 이거죠. 대부분 올릴 걸로 보더라고요. 인상을.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뭐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고 예상은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78포인트 정도 그래서 991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좀 코스닥이 조금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대부분의 호가가 그냥 약보합 광보합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한 2%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호가가 좀 굉장히 안 좋은데 LG생활건강? 예, 이게 아마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그 호가상으로는 마이너스 8% 급락 출발. LG생활건강이 왜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오늘 이제 증권사 보고서 아침 이게 몇 개를 보고 왔는데 실적이 좀 4분기에 역성장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LG생활건강 역성장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처음일 거냐? 예, 몇 분기 계속 성장인데. 예. 거기가 거기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역성장할 거라는 어닝쇼크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좀 일단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중국인가요? 중국 쪽이 지금. 결국? 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은 살짝 빠지면서 예, 약간 코스피도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일단 시작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했고 네이버는 조금 올랐으면 0.3%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 LG생활건강이 확실히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 급락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르는 기업 중에서는 오늘 하나솔루션이 2.4% 정도 반등하고 있고 올해는 뭐 태양광 쪽 실적 좋을 거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요새 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2% 정도 올랐고 DB손해보험도 오르고요. LG화학이 지금 오늘도 올라가서 한 거의 한 연 5일째 연속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3% 정도. 오르고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1.5% 정도 올랐고 좀 빠지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건강이 좀 안 좋고요. FNF가 2% 정도 빠졌고 LG전자도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좀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비용들이 좀 잡히면서 마이너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이제 10만 원이 좀 깨져서
98,0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은 좀 빠지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보험주 쪽이 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뭐 금리 상승? 예, 메리츠화재가 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아까 두산중공업도 올랐지만 한전기술이 3% 올랐습니다. 이게 원자력발전 이후에서 원전건설을 대규모로 할 거라는 뭐 뉴스도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원전주 또 보험주 이런 기업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고 서울반도체가 1.3% 이 정도 좀 오른 게 특징적이고 대부분은 좀 약세인데 위메이드가 -4%, 자이언트 스텝이 -4%, 컴투스가 -3%, 디어유가 -2.6%.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메타버스나 엔터 안 좋네. 예, 이런 이제 성장주죠. 흔히 말하는 금리에 민감한 이런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9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89포인트 -5포인트. 그래서 0.56% 정도 하락하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 상황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좀 매수를 일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 코스피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는 전기전자 203억 정도 샀고 화학주를 75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비슷해요. 뭐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걸로 좀 매수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좀 매도를 하는데 서비스 업종만 좀 일부 매수하고 서비스 업종은 이제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이거든요. 이쪽만 매수하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이제 가장 좀 센 업종이 일단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업들이 가장 센 편이고요. 손해보험 그 다음이 이제 손해보험 업종, 공작기계 업종 그리고 철강 중소형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뭐 진단시약 이쪽도 지금 오늘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의류업종도 오늘 좀 한 0.5% 정도 반등하는데 약간 골프웨어 의류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골프? 예, 골프죠. 뭐 카스텔 바작이나 뭐 골프가 워낙 작년에 좋았죠. 예. 작년 재작년에 네네네. 거기다 이제 퍼블릭 골프장 뭐죠? 퍼블릭 골프장을 거의 회원권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나 아 그건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 골프 요금 너무 비싸. 아 목욕도 못하게 하고 목욕비도 다 받고. 아 목욕비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월 아니 저 봐봐 샤워 금지가 됐으면은. 그거에 운영하는 비용이 네. 들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만큼 깎아줘야 맞는 거지. 목욕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근데 거의 샤워도 못 하는데 말이야. 샤워도 목욕이 왜 이렇게 민감하시고? 아 이게 그게 딱 라운딩 한 다음에 뜨끈한 그 맛에 가는 건데. 네, 하여튼 그 목욕에 굉장히 진심이십니다. 네. 우리 네. 김프로님. 근데 네. 그거를 못 하게 하면서 말이야. 가격은 말이야 이렇게 올리고 말이야. 네. 그럼 엄청 화났단 말이야. 옛날에. 네. 옛날에 아침 주고 8만 원씩 하던 게 25만 원씩 내린다고 생각해봐봐. 그만큼 수요가 몰리니까. 안 가나 요즘에. 안 가. 김프로님 안 가신대요. 아, 골프장들. 골프장 가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면 빈정상 하는데 뭐하러 가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골프장들. 김프로님 안 가면 다 망해. 아이, 골프장 금지령. 가면 그렇지. 큰일 났다. 아이, 대충 넘어가. 네네. 일주일에 두 번씩 가시던 분인데 말이지. 아 일주일에 뭘 두 번 한 달에 두 번. 안 가신답니다. 안 가지. 네. 그래서 아, 요즘 뭐 골프 쪽이 워낙 뭐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골프웨어 이제 그 실적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골프웨어 관련주들이 좀 강한 편이고요.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 올라가고 있고. 골프웨어가 상장사가 있어요? 뭐 카스텔 바작도 있고. 네. 크리스 FNC. 네. 크리스 FNC? 네. 어, 처음 들어보네. 아마 브랜드 제가 이 브랜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카스텔 바작? 네. 카스텔 바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얼락덜럭한 그 좀 로고 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생산 업체도 오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강하면서 좀 센 편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하는데 오늘은 일단 항공주가 조금 출발이 안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 밀리면서 그렇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네이버가 한 1% 빠지는데 야, 카카오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기업인데. 와, 3.5% 아니 4.2% 4점이에요? 근데 이게 와, 지금 이제 쭉 하다 쭉 빠져버려 가지고 네, 지금 계속 아, 이게 지지선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네. 그지? 이게 아마 정부 규제 이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부 플랫폼 대해서? 규제. 그래서 카카오가 작년에 한번 이제 규제 때문에 한번 위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나 싶었는데 여전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하여튼 그 페이인가 왜 그 경영진 네 그 문제도 네, 좀 아직 그것도 같이 뭐 반영이 좀 되겠죠. 직원들이 문제 삼는가 보더라고. 네. 아 페이 직원들이 대표이사 이번에 카카오 대표이사로 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카카오페이에서 네. 지금 이제 카카오로 와요. CEO로. 네.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한다 직원들이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 페이 직원들이 반대한다고요? 아니면 아니, 카카오 직원들이? 카카오 직원들. 아 왜 페이 사장이 우리한테 우리 CEO로?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먹튀했잖아요. 지분 매각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아 그거에 대해서 네. 직원들이 반대하고 주주도, 있다. 주주도 뭐 주주분들도 열이 받았지만 직원들도 지금 완전 멘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자 이런 게 다 그. ESG의 G, 거버넌스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걸 지금 소홀히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리듬은 끊어지고 네, 이것도 아닙니다. 거버넌스 이슈라고 난 봐요. 우리 3프로 TV의 거버넌스 이슈는 정프로가 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자꾸 툭툭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라 마음 상한다니까 지금 다들. 아, 그래요? 안 좋아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성장주들이 이제 작년에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에요. 뭐 하이브. 또 SM, JYP 엔터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미디어 엔터 이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특히 코스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한 23포인트까지. 보험주만 살아있네. 보험주. 네, 손해보험주. 보험하고 일부 이제 금리에 좀 수혜받는 기업들 네. 일부만 좀 주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좀 너무 안 좋고요. 화장품. 네. LG생활건강이 14%나 지금. 14%요? 네, 14% 폭락하고 지금 100만 원이 깨져버렸습니다. 95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역성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펄을 이제 낮춰버리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고밸류 기업이다 보니까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보면은 뭐 롯데케미칼이나 현대제철. 뭐 우리 금융지죠. 흔히 가치 주자. 나쁘지 않죠. 네. 이쪽은 올라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성장주와 이 고밸류 기업과 저평가 기업들의 그러니까. 그 1월 초부터 움직임이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듯한 느낌. 네. 반격이. 네네. 가치 주들의 반격이.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연초에 연말에 또 좀 계셨죠? 있었죠. 네,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오늘 아침 보셨던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다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 실적 이제 대부분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목이 우리 아이가 좀 달라졌어요라는 이제 제목이 나왔고요. 4분기 매출액이 좋아서 아마 주가 올라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제 특별 상여금이 좀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은 좀 미달했지만 일단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 그게 잘 나왔던 원인이 세트 사업부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이 판매가 굉장히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LED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생활가전도 선방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 삼성전자 확실히 전략을 바꾼 게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돈을 벌겠다. 수익성이죠. 예. 이렇게 이제 뭐 디서플레인이라는 뭐 그런 용어를 좀 쓴 것 같은데 이제 네. 절제하겠다. 뭐 이런 약간의 이제 뉘앙스를 풍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그 물량을 증가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에 좀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DRAM 쪽 수익성이 계속 좋아진다는 건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실적도 중요한데 어쨌든 4분기 실적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추구 전략과 스마트폰 이제 부품 부족 완화를 느낄 수 있어서 관련 밸류체인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좀 평가를 했고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 추구 전략은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쓰신 게 뭐냐, 좀 아직은 외국인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알아채고 이해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 전체적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런 걸 좀 알아챌 때 주가는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이번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그다음 CES 2020이 이번에 다녀오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자료도 오늘 좀 많이들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김경민, 김현수, 윤혜지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확장을 논하다.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동차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나온 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다.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아까 이제 소니처럼 완성차에 진출하거나 삼성, LG, 퀄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전장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거기에 로봇을 붙여가지고 메타 모빌리티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메타 모빌리티? 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돼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그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거죠. 네, 현대차가 이번에. 근데 반영이 안 되네.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그러게요. 예. 네. F150 낸다는 포드는 뭐 폭등해 버리는. 그러게요. 예. 메타 모빌리티 얼마나 좋은 거야. 아니 메타버스 소식 없어요? 아? 소식 없어요? 근데 전혀 없어. 전혀 이동도 안 해. 메타의 모빌리티야. 예. 그 이제 결합한 거죠.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구현하겠다. 에이. 그 개념을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스마트폰인데 네? 이번 CES에서 가장 관심 받은 건 노트북 PC랑 자율주행차래요. 이걸로 확대되는 거 수요차가. 그래서 노트북 PC는 어쨌든 이제 업무 환경이 변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자율주행은 당연히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여기에 관련된 후공정, 뭐 테스트나 패키징 조립하는 이쪽 기술이 중요성이 재부각됐다. 2차 전지에서는 순환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폐 배터리, 예.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많이 전시를 해놨나 봐요. 그래서 그쪽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는 확장성,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OLED TV 이런 쪽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인터넷은 블록체인이 정식 주제로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고, 반도체는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2차 전지에선 폐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선 폴더블 폰, 폴더블 디스플레이, 인터넷에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CES 2022가 주는 좀 의미다라고 일단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뭐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신한금융에서도 나온 오늘 보고서인데 이제 유레카라는 제목인데 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서들 저도 연초부터 보다 보니까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이 CES의 중심은 당연히 자율주행이었다 이렇게 좀 적어주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머지않아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면서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정부 기업에서 먼저 투자를 하면 실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 이제 PER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사실 인프라도 중요하죠. 5G가 깔려야 네.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다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센서, 제어 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 카메라 관련주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리고 패키지 기판 같은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레포트는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 한번 저희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 0. 근데 그 네. 지수는 빠지는데 굉장히 엇갈리는 장이죠. 네, 엇갈려요. 예? 올라가는 거는 또 되게 세게 올라가네. 뭐 올라가요? 얘는 뭐 보험주, 조선 뭐 예?
뭐 일부 음식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 이제 뭐야 성장주 반대쪽에 있는 거죠. 네, 사이클, 네, 시크릿클이라고 그러죠. 경기 민감주, 그러네. 가치주, 금리 상승.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또 올랐잖아요. 국채 금리가 고점을 좀 넘기다 보니까 작년 3월, 4월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흐름이. 작년 3, 4월에 네이버, 카카오 빠지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 보험. 근데 이제 그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네. 결국에 성장주가 가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 결국에 한번 틀어봐. 성장주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을 지금 이 지택으로 바꿔. 아, 네. 지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방송이 충실해지잖아. 뭘 충실? 방송이 어제하고 틀려요. 어쩐지 질문도 충실하고. 아, 그랬어요? 어? 아.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더만. 아, 지금 답답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저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자기가 지금. 어? 아, 지금 감이 없어. 어쩐지 보니까 네.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새로운 PC에다 넣는다고 넣는데 아, 기억이 안 나가 보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네. 아, 이 지택 노트북 아주 좋습니다. 네. 계속 그걸 써. 빨리 하나하나 채워넣어야 될 텐데. 방송이 충실해졌어. 아니, 너무 지금 답답해요. 지금 내게 어떻게 됐는지. 방송이 여러분이 좀 아시죠? 제 종목 거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제 것 좀 알려주세요. 니나노 어떻게 됐니? 니나노. 아, 니나노. 니나노 하나 또 넣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원전 그 좀 잘 나가지 않아 요즘? 원전? 원전? 저 원전 주가 있던 뭐 두산 뭐 있지 않았어? 아, 니나노 떨어졌네. 두산. 아, 정프라코어. 정프라코어 그래. 네. 그건 이제 원전하고 관련 없나? 네. 없죠 이제는. 아, 두산 중공업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일단 빠지진 않고요. 아. 조합입니다 거의. 근데 두산 뭐? 중공업은 좀 괜찮아요. 네. 아니 그 인프라코어는 뭐 하는 회사라고 그러셨죠? 굴삭기. 굴삭기 만드는 회사? 네, 만드는 회사요. 중국 주로 이제 중국에 아. 수출하는 기업이죠. 아유 뭐 이 시대에 뭐 굴삭기도 만들고 그래. 아니 아까 그 권순우 기자가 거의 끝났지 이제. 네. 권순우 기자가 그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근데 나 그 영화가 기억나네. 종이달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종이달? 미야자와리에 나오는 영화, 일본 영화인데. 아, 미야자와리에 예뻤죠. 그거 한번 보셔요. 그게 아마 넷플릭스에 있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이제 미야 그 페이퍼 문 얘기예요? 어? 종이로 만든 그렇지, 달. 그렇지. 종이달. 어. 근데 이제 그 미야자리에가 네.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야. 네. 근데 이제 일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 가지고 은행에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그 미야자리 은행은 이제 미국 일본 은행은 파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노인층 고객이 많으니까 네. 돈을 받으러 가고 갖다 주고 아~ 그런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그 어르신한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백화점에 우연히 간 거야. 근데 백화점에서 써버렸구나. 그 세일즈맨이 그렇게 막 꼬신 거지. 그래서 뭔 내 기억에 옷인가 뭐 가방인가를 하는데 만엔인가가 모자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 돈 일부 넣고 아. 만엔을 넣은 거지. 그리고 이제 채워 넣으려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다 나중에 이제 큰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이프렌드가 생기지. 그래갖고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보면은 그 심리 상태 아. 처음에 그 만엔인가 천엔인가를 빼서 네. 했다가 다시 집어넣는 네. 그 심리 상태 아주 굉장히 그 잘 묘사한 영화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 종이달이라고 미야자와리의 아. 그 한 10년 됐나 나온지. 네네. 꽤 기억이 나는데 네. 범죄자 미워하지 마시고요. 범죄자 미화 안 됩니다. 그,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영화 얘긴 하는데 왜 미야자와리. 자 그리고요. 아 참 이 리포트 다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아, 대략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 0. 아 거의 1% 가까이 지금 코스피 빠졌고요. 네. 코스닥도 1.3%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한 20개 기업 중에 대부분 다 빠지긴 빠져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도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증시는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옛날엔 시총이 정말 컸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라도 증시에 영향을 아주 크게는 못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아 미야자와리가 그 스모 선수랑 결혼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 아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런 건 또 우리 때는 굉장히 스타였지. 아 패싱을 하셨네. 자, 하여튼 낙폭이 좀 아, 커지는 게 약간 좀 네.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미어자리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씨. 네. 가슴이 지금 미어집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정확히 내 종목이 어떤지를 몰라서 이거 뭐라고 확실히 말을 못 드리겠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정보론이 종목들이. 아, 네. 저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쨌든 한 주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슬퍼한다고 한 주가 시작 안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작 안 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 주는 시작이 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린 또 그렇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났어 보니까. 지난주 죽으라고 했더니 살아났어, 살아났어. 한때 그런 얘기했잖아. 그때 월북하는 날 여기 결근했거든. 아, 그래서 정용진이 행정에서 월북했다. 여기 써놓은 거야. 정프로가 월북설이 있었죠. 해서 월북했다. 내가 전화했지. 집에 있냐? 그랬더니 야, 그걸 또 전화를 하시는 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월북했나 싶어서.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번 주 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아따 월요일부터 근데 네. 너무 내다꼈네. 자,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